자, 일단 머리가 나오고 더듬이가 나오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다리가 다 나왔어요. 어, 기지개 한번 펴고 으쌰.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관왕의 금박사입니다. 금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말벌집,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말벌 집인데요, 침략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말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금부터 에그박사와 웅박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벌들이 원래 여왕벌 한 마리랑 그 다음에 일벌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여러 마리가 태어났어요. 지금 한 1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일벌이. 에그박사가 설명하기 전에 유리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말벌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유리를 깨끗이 닦아서 더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 웅박사는 할 수 있어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을 적신 다음에 문을 살짝 열어야겠죠. 또 뽀독뽀독 닦아드려야죠. 자, 이러다가 쏘이는 경우도 있나요? 이 정도는 뭐 애기들이죠. 자, 젤리와 밑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이 말벌들이 뭔가 만들고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게 바로 경단인데요, 이 경단을 고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벌집으로 가져가서 애벌레에게 먹이로 줍니다. 자, 그냥 주게 되면은 먹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합친 다음에 주는 것 같은데요, 경단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턱과 다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거의 장인 정신 같아요, 장인 정신. 자, 지금 여치를 데리고 왔는데요, 말벌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벌 집에, 말벌 영역에 이렇게 여치가 나타나게 되면은 말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크기로 봤을 때는 여치가요 거의 뭐 여왕 말벌보다 두 배 가량은 큰 것 같고요, 일벌에 비해서는 거의 다섯 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 자, 집에 지금 침략자죠. 어떻게 보면은 여치가 침략자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길다란 다리와 길단 더듬이, 그리고 강력한 턱을 가진 여치. 자, 여치가 말벌을 사냥할 것인지, 말벌이 여치를 사냥할 것인지, 아니면 둘이 오손도손 잘 살 것인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치 근처로 갔다가 여치가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제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부르겠죠? 오, 여치 굉장히 빨라요. 갑자기 굉장히 속도를 냈습니다. 자, 지금 벌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오, 여치가! 오, 여치 점프! 여치 점프! 갑자기 점프를 해요. 자, 벌이 먼저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치가 먼저 공격할 것인지. 와, 오, 지금 공격을 한번 당한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벌들이요, 지금 세 마리 정도가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여치를 막 관찰하고 있어요. 자, 여치도 이 말벌이 무서운 줄 알고 이거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말벌 집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꼼하게 나와 있는 얼굴인데요, 조금 있으면 말벌이 금방이라도 우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보면 거의 성체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10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 말벌이 숯벌일지 일벌일지 아니면 여왕 말벌일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데기 방에 막이 뜯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그박사도 이렇게 말벌이 우아에서 바로 나오는 장면은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굴에 있는 턱을 가지고 막을 갈가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나왔어요. 지금 거의 눈도 나오고요. 아, 이 말벌이 우아하면서 나올 때는 번데기 방을 턱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뚫고 나오네요. 자, 지금 마이크에는 안 당기지만 바스락바스락 뜯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에그박사가 그 하얀 색깔 뻥튀기 먹을 때 그런 모습 같아요. 자, 스스로 이렇게 번데기 방 열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쉽게 우아하기 위해서 도와주거나 끄집어내주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번데기 방에 탈출할 때, 우아를 할 때 강해져야 됩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바로 번데기에서 성추는 우아할 때를 많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머리가 나오고 더듬이가 나오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말벌이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 문 또 열렸습니다. 오,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다 나오니까 갑자기 말벌 한 마리가 근처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은 일단 거의 다 나왔고요, 몸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벌이 좀 더 힘을 내서 번데기 방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혀를 내밀고 있어요. 혀. 자,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와, 막 나와서 그런지 그 색깔이, 얼굴 색깔이 조금 옅어요. 그 레몬 색깔 같아요, 레몬 색깔. 그에 반해서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여왕 말벌이 있거든요. 여왕 말벌은요 굉장히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놀라운 광경입니다.
말벌입니다. 자, 이 말벌이요, 우아할 때 보면은 조금 나오려다가 좀 쉬고, 나오려다가 쉬고, 너무 힘든지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번데기 기간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은 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아한 번데기 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벌들이요, 번데기에서 우아를 할 때 이 정도로 갉아먹고 나옵니다. 자, 보면은 갉아먹은 방에는 알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애벌레나 번데기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나오기 직전인 것 같거든요. 아, 조마조마합니다. 자, 엉덩이 때문에 밀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엉덩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저리 치워, 저리 엉덩이를 치워라. 지금 여기 있는 말벌이 얼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방을 보니까 혹시 여왕벌? 자, 여왕벌은 번데기 방을 보면요, 그 하얀색 번데기 방이 좀 더 길쭉하게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을 봤을 때는 그냥 일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오오! 한순간에 갑자기 나와요. 자, 얼굴 다 나왔고 다리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다리 앞다리 하나 나왔습니다. 갑자기 엄청 분주해졌어요. 아, 엉덩이 여왕말벌 엉덩이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요. 얼굴은 나왔는데 지금 몸이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몸이 나오려면 일단 다리가 나와야 되는데 앞다리 하나 났고요. 두 번째 다리 나왔습니다. 중간 다리도 나오면 이제 거의 몸통이 다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자, 얼굴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삼각형, 역삼각형의 형태고요. 날카로운 턱 있고 턱 끝에는 검정 색깔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양쪽에 검정 색깔 눈이 있고 콧눈과 겹눈이 보이네요. 와, 다리가 다 나왔어요. 다리가 지금 바지 걸치고 있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우아하는 순간. 자, 날개가 나왔습니다. 와, 배가 나오니까 오, 진짜 말벌이 됐어요. 지금 날개가 일단은 접혀있는 상태고요. 아마 날개가 조금 촉촉해 있을 거예요. 날개가 다 마르면은 이제 드론 소리, 드론 소리를 내면서 멋지게 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태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요, 벌집 주변을 탐색하는 느낌입니다. 이 친구 계속 따라가 볼게요. 어, 날개 폈어요. 날개 폈어. 성공할 것인가? 어, 기지개 한번 펴고 으쌰. 우와! 우와! 나오자마자 하는 행동이요, 몸속에 있는 분비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자, 이제 말벌이요, 일말벌들은 똑같이 생겨가지고 방금 전에 우아한 말벌이 어떤 말벌이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치 침입을 관찰하려고 그랬는데 말벌이 탄생하는 바람에 말벌 탄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치는 빼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벌 왕국의 침략자가 아닌 새 생명이 우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